PT데이. 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어제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해줬는데, 자, 우리 어제는요, 선생님이랑 sandwich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 모두 재밌었나요? 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공부에 집중하면서 30분 동안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어제 선생님이 6개의 다른 풍선 색깔을 알려줬거든요. 처음에 무슨 풍선 나올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맞았어요. 우리 처음에는 짜잔! 빨강 풍선이 나오면, 네,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빨강 풍선이 나오면, 네, 빨강 풍선 means 맞아요. 우리 before reading. 자, 같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공부해 볼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빨강 풍선에, 와, look at the picture.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네, 우리 같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볼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았어요. We can see a girl. 자, 그런데 이 girl이 뭐 하고 있어요? What is she doing? She is sleeping. 맞아요. She is sleeping. So time for bed. And look at the clock. 한번 우리 시계를 봐볼까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와, 우리 친구들 시계 보면 여기 몇 시인지 알수 있어요? 맞았어요. It's 10 o'clock. At night. It's 10 o'clock at night. 맞아요. 우리 소녀가 테디베어랑 같이 자고 있죠? 여러분들 잘때 이렇게 인형 껴안고 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10 o'clock at night에 여러분은 뭐 해요? 맞아요. It's time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하는 시간이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여러분은 잠코 자러 가나요? 9시에 자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10시에 자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너무 늦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자야겠죠? 너무너무 대답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time for bed. 우리 잠자리에 드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11시에 자는 친구들도 있군요. 12시 너무 늦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색깔 풍선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That's right. We can see an orange balloon. 자, orange balloon means, orange balloon은, 주황색 balloon은 무슨 의미였죠? 주황 풍선은 new words. 맞았어요. 우리 함께, 우리 오늘의 new words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자, 이렇게 new words를 공부할 때는요, 우리 웅진 빅박스를 들어가서, 우리 함께 웅진 빅박스에 들어가 볼게요. 웅진 빅박스에 들어가면, 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책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클래스 부스터에 들어가야 되죠? 클래스 부스터에 들어가면요, 친구들. 우리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Very easy reading을, very easy reading을 책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오늘 배울 Unit 2, Time for Bed에 들어가서 여기에 Word Flash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pider. 자,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새로운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Spider. Spider. 자, 여러분, spider 알죠? 우리 거미를 spider라고 해요. 그쵸? spider. Fish. fish. 여러분, fish가 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물고기를. 자,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물고기를, 네, fish라고 해요.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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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얘기해 볼게요. fish. Web. web. 우리 무엇을 web라고 해요? 맞았어요. 우리 이렇게 거미줄을 web라고 하죠. web. 다 같이 한번더큰 소리로. Web. web.
Great job. Sleep. Sleep.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쿨 자는 것을 우리는 sleep이라고 해요. 한 번 더. Sleep. Sleep. Great. Box. Box. 자, 이렇게 상자를 우리는 box라 그러죠.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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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 Floor.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한 번 더. Floor. Floor. 우리 바닥을 floor라고 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Time. Time. 우리 시간을 time이라고 하죠.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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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자, 마지막 단어. Water. Water. 자, water. 우리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Water. Water.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물을 water라고 하죠.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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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great job.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너무 잘했고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선생님 확인할 순 없지만 우리 이렇게 같이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걸로 약속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같이 빅박스에 있는 새로운 단어를 봤으니까 한 번 더 선생님이랑 new words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Okay.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친구들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new words.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우리 복습해 볼게요. What is this? Do you remember what that is? 맞아요. 이거는 친구들 스펠링도 한번 책을 펴서 같이 스펠링 써보면서 새로운 단어 배운 거 복습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거는 spider, spider, spider. 혹시 책이 없는 친구들은 빈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Spider. 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What is this? 이거는 뭐죠? 이거는 fish. fish. 맞았어요. 친구들, fish 하고 써볼 수 있겠죠? fish. 어우,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새로운 단어. What is that? 이거는 뭐였죠? That's right. This is web. web. 자, 친구들, web 한번 스스로 써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쓸까요? web. 어, 열심히 쓰고 있어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배운 단어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와우, 자, 이 소년이 지금 자고 있어요. 자, 우리 잠자다 어떤 단어였죠?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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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써볼게요. sleep. 이렇게 친구들이 스스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이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써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틀려도 괜찮아요.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is a box. box. 자, 우리 친구들 한번 box 써볼까요? box. box. 그렇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box.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what is that? 자, 이렇게 우리 마루 바닥, 우리 바닥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f로 시작해요. 그렇죠. floor. floor. 한번 스스로 써볼게요. 한번 floor, floor. 네,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친구들 한번 써보려고 해요. 와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와, 이거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맞았어요.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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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ime. 친구들이 스스로 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Great. 자, 마지막 우리가 배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What is this? This i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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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한번 친구들 써 볼까요? water. 와우, good job.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오늘 new words, 새로운 단어 8개 배운 거 같이 공부도 해보고 복습도 하고 같이 써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orange, 주황색 balloon은 new words였고요. 그 다음에 무슨 풍선 색깔이 나올까요? 맞았어요. We can see a yellow balloon. 자, yellow balloon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았어요. 우리 yellow balloon은 함께 reading 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함께 reading, 같이 책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time for bed. 본문을 같이 우리 원어민 발음 잘 들어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소리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같이 따라해 볼게요. Time for bed. Listen and read. It is time to go to bed. My dog sleeps on the floor. My cat sleeps in a box. My fish sleeps in water. A spider sleeps in its web. I sleep in my bed. We all sleep in my house. 와우,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었죠? 네, 그러면 time for bed 해서 it's time to go to bed. 다 같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인데요. 와, 이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답해 볼까요? 친구가 침대에서 코어 자고 있어요. I sleep in my bed. 나는 침대에서 자는데요.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 dog, 강아지도 있고요. 그쵸? cat, 고양이도 있어요. 그리고 fish, 물고기도 있네요. 그리고 spider도 웹에 잠들어 있대요. 자, 이렇게 dog, cat, fish 키우는 친구인가 봐요. 나 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 또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를 다 키우고 있네요. 자, 그런데 강아지는 어디서 자고 있죠? 강아지는 My dog sleeps on the floor.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Where does my cat sleep? 그렇죠. My cat sleeps in a box. 고양이는 박스 안에서 잠들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here does her fish sleep? Her fish sleeps in water. 물속에서 잠들어 있대요. 자, 이렇게 이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지 책에 잘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어디서 자고 있죠? 맞아요. She sleeps in her bed. 침대에서 자고 있대요. 여러분은 어디서 잠자나요? 맞아요. 보통 우리 I sleep in my bed. 침대에서 잠자니까 우리 이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we all sleep in my house. 다 같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자, 친구들, 이 밑에 보면 시계가 보이는데요. 이 시계는 선생님이 어제 말한 것처럼 이 글자 41의 단어를 몇 초 안에 읽을 수 있는지 엄마랑 함께 한번 초를 재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오늘 친구들
이 책도 엄마랑 몇 초 안에 읽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재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reading questions 한번 풀어볼게요. What is the story about? 이 스토리는 무엇에 관한 스토리인지 친구들, how they go to sleep, 어떻게 잠자리에 들러가는지 또는 be when they sleep, 언제 잠자러 가는지 3번 see where they sleep, 어디에서 동물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가 잠자는지 마지막으로 why they sleep, 왜 우리가 잠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답일까요? 네, 정답은 그렇죠. 우리 친구와 동물 친구들이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where they sleep에 관련된 얘기겠죠. 정답은 C, where they sleep. 우리 친구들 다 맞췄죠? 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교재의 문제니까 reading questions 함께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Which is not the girl's pet? 자, 우리 이 girl 소녀가 가지고 있는 pet, 애완동물이 아까 많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중에 애완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The spider, the dog, the cat, the fish. 답은 짜잔! 그렇죠. Dog, cat, fish는 pet이 키우는 애완동물인데 the spider는 애완동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A번 the spider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답 맞췄죠? 네, good job! 자, 이제 3번을 함께 같이 풀어볼게요. There are many blah blah in her house. 이 소녀의 집에 무엇이 많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Spiders, toys, beds, animals. 자, 정답은 선생님이 아까 아, 이 친구네 집에는 동물들이 많군요 라고 얘기했죠? 맞았어요. 답은 D번 animals가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 reading questions도 함께 풀어봤어요. 친구들 어렵지 않게 모두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교재 16페이지에 있는 think about it 함께 또 풀어볼 건데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Match each thing with where it sleeps. 이 동물들이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자, 함께 matching 해보는 건데요. The spider는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맞았어요. 정답은 짜잔! B, its web에서 자고 있었죠. 답이 나와버렸네, 이번에 답이. Cat은 어디에 자고 있었어요? My cat sleeps in a box라고 했죠. My cat sleeps in a box. 그래서 정답은 A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y dog은 어디서 자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My dog sleeps on the floor. My dog sleeps on the floor 해서 마지막으로 C하고 연결해주면 돼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Good job, everybody.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봤고요. 다 못 푼 문제들은 오늘 숙제로 여러분 꼭 풀어오시는 걸로 해요. 알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숙제로 꼭 풀고 그 다음에 숙제 내일 검사 받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풍선이 나올까요? That's right. 자, this time we can see a green balloon. Green balloon means reading oceans. 우리 green balloon을 보면 reading oceans. 함께 reading oceans 있는 책을 또 하나 읽어보는 건데요. 우리 reading oceans 책은 웅진 빅박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class booster를 나오게 되면요. 고래 모양의 이 Reading Oceans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이죠? 여기 Reading Oceans. 그래서 Reading Oceans를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을 책은 Reading Oceans Grade 1의 Step 2에 있는
step 2에 있는 chairs를 같이 읽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넘겨보면요. 우리 여기에 chairs라는 책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chairs를 들어가서 네, 오늘 웅진 빅박스가 조금 느리고 있고 렉이 걸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웅진 빅박스에 들어가면 잘 될 거니까 우리 빅박스의 Reading Oceans의 Grade 1의 Step 2 Chairs를 함께 읽어보는 걸로 선생님 이거 숙제로 내줄게요. 지금 여기 렉이 걸려가지고 잘 들어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뭐라고요? 빅박스의 Reading Oceans의 Grade 1에 있는 Step 2 Chairs를 같이 읽고 친구들 듣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오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 Reading Oceans 책 듣고 문제 풀면 네, 100골드 정도 또 준대요. 그리고 우리 클래스 부스터에 있는 오늘 배운 Time for Bed에 있는 워드 플래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퀴즈 풀고 하면 또 100개 정도의 골드를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만 다 해도 200개 골드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마이쮸도 사 먹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도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 꼭 문제 다 풀고 숙제 다 해서 골드도 많이 많이 받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빅박스에 있는 우리 Reading Oceans 친구들 꼭 해오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다음 balloon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 이제 두 개의 balloon이 남았어요. 다섯 번째 balloon은 무슨 색이죠? 네, 맞았어요. Blue balloon. Blue balloon means activity. 우리 어제는요, activity 시간에 let's make a sandwich 해서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집에 있는 강아지 인형이 있는데 My dog, 아까 책에서는 My dog sleeps on the floor 라고 했죠. 그리고 My cat sleeps in a box라고 했어요. 상자 안에서 자는 것 in a box.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오늘 전치사에 관련된 걸 알려줄 건데요. 친구들 보면요. 이렇게 상자 위 이렇게 붙어있는 위를 나타낼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my dog sits on the box. My dog sits on the box. 이렇게 상자 위에 붙어 있을 때는 어떤 전치사를 쓴다고요? on 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my dog sits on the box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고요. 자, 그런데 짜잔! 만약에 dog이 box 안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my dog sits in a box. in 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in의 의미는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y dog sits in a box. My dog sits in the box.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아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My dog sits on the box. 자, 이렇게 안에 있으면요. My dog sits in the box.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한번 봤는데 선생님이 또 그림을 준비했어요. 테리베어가 있는데 테리베어가 짠! 테디베어가 어디 위에 있죠? 테디베어가 상자 위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My teddy bear sits on the box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한 번 더. My teddy bear sits on the
box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어, 너무너무너무 잘했고요. 자, 이번에 또 on the box. 네,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테디베어가 이번에는 어디에 앉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짠! 탕탕탕! 자, 테디베어가 이번에는 어디에 앉아있죠? 맞아요. My teddy bear sits in the box. 상자 안에 있으니까 My teddy bear sits in the box. 이렇게 in the box라는 표현을 사용해주면 좋겠어요. 자, on the box, in the box라는 표현 차이를 여러분이 오늘 꼭 배운 걸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내일 이 시간에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친구들? 오케이, great!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in the box, on the box라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봤고요. 책에서는 My dog sleeps on the floor. 그리고 My cat sleeps in the box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 표현들을 한번 같이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풍선은 purple balloon인데 우리 purple balloon 어떤 건지 기억나나요? 맞았어요. purple balloon means homework. Homework. 우리 어떤 숙제가 나갈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오늘 교재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하나씩 풀어봤는데 다 못 푼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교재에 있는 15페이지, 16페이지 못한 문제들 꼭 풀어오고요. 네, 그리고 클래스 부스터에 있는 Time for Bed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꼭 해오세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00골드 이상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Reading Oceans에 있는 Chairs, 책 같이 친구들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거기서도 100골드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와, 200골드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친구들 숙제 꼭 해오고요. 선생님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선생님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like, like, like 이렇게 한번 썼는데 친구들도 선생님 만나서 기분 좋았나요? 그리고 선생님 좋은가요? 네, 선생님 오늘 친구들이랑 또 함께 공부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숙제 열심히 하고 우리 내일 6시에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너무너무 함께 공부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요. 친구들이랑 함께한 30분이 너무 짧았어요. 네,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